오늘이 아까 팔에 대한 얘기, 종이를 갖고 오라 그랬죠? 아니면서 하겠죠? 네, 아, 이거 갖고 오셨죠? 이걸 한번 해보죠. 이걸 한번 해봐야 돼요. 팔을 이렇게. 팔이라는 개념은 강공을 얘기해보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팔을. 여기를 얘기해요. 그죠? 팔. 이게 뭐, 팔관토, 뭐, 책에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팔. 여기가 뭐냐? 이게 3이다. 이게 3, 이렇게 얘기해서 3. 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밤이에요. 그쵸? 이렇게 하면 여기는 낮이 되는 거죠. 이걸 정의를 이렇게 놔요. 그러니까 여기 산이다, 밤이다, 낮이, 밤이다, 죽음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가 그죠? 그럼 연애는 언제 하냐? 밤에 한다. 그럼 사실은 어떤 책에는 뭐만 얘기하면 뭐 이 태국만 연애를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여기는 다 무슨 방향? 연애하는 곳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내가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쪽으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뭐냐면 산이 있는 곳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높은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파리 이게 죽고 사는 사람들의 동네예요. 산이니까 산소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죽고 사는 동네. 근데 그렇게 그 죽고 사는 동네 뭐가 있을까? 병원 근처. 뭐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연애방, 여기서도 연애방, 여기서도 연애방인데 여기는 뭐냐면 건궁이야. 여기 건궁이죠. 이게 무슨 자리? 육자리야. 그죠? 그런데 호텔이야. 무슨 호텔? 뭐 별 6개짜리 호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니까 간, 산, 그 다음에 담념, 폐허 뭐 이렇게 돼서 담념 연애를 얘기했고 담념이라는 뜻은 뭐냐면 담념이야. 그럼 여기는 신유술, 해자축, 해자축 축인담에 여기 이제 뭐가 오는 거야? 인묘가 오는 방이잖아요. 딱 바뀌는 방향이야. 진술 충미이고 공간이니까. 그래서 뭐야? 끝냈다, 이별했다,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를 뭐냐면 바꿨다,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그냥 그렇게 문제가 없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거기 이제 죽은 자리니까 상속인 사람들이 조상이 있던 자리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상속인 조상이 있는 곳 또는 개혁 바꾼다 뒤집어 엎는다 이런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뭐냐 종지 이렇게 되는데 끝났다는 뜻이니까 그건 똑같은 의미가 세대교체 그래서 제가 지금 8월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대교체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바뀐다라고 해서 8월에는 사실은 철학하는 사람들도 지금부터 한 뭐 20년 전부터 따지면 8월에는 철학하는 사람들조차 바뀌었어요. 노인 내에서 뭘로?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가적인 문제도 어떤 확 바뀌었어요. 뭐 여당이 여당 야당 이렇게 확 바뀌는 시점이 없고 시절이 됐고 팔이라는 글자는 또 부동산이라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산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 부동산 사업을 하면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 관련된 뭐 등산복이라든가 이런 일을 했으면 돈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걸 추측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거기서 폐점, 폐업,
부활 집단 저축, 그러니까 팔이 이제 산이고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축, 그 다음에 아, 뭐 주식보다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돈,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축 모아두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토니까 비만, 살찌는 패턴. 그러면 간궁으로 갔을 때, 내가 간궁으로 갔을 때는 살이 찌거나 어쨌든 비만이 되거나 그런 일로 고생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간궁에 갔을 때는 그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올해 여기 뭐가 와 있냐면 유기 와 있어요. 유기 와 있어요. 우리 유기 와 있죠. 그럼 본명성 유기 와 있을 때는 신분상의 변화가 생긴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변화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이제는 국을 먹고 이런 형태로 확 변동을 합니다. 이런 뜻이는 거야. 신분상의 변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약간의 변화를 하거나 변동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건 뭐냐면 이사를 합니다. 다른 일을 찾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팔이라는 이 공간 자체는 이거는 이게 토니까 구성선생님 토 자체를 또 재물로 봐요. 그래서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게 팔이니까 산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산에 가고 싶고 절에 가고 싶고 이렇다라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여기 간궁에 숫자가 떨어지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여기 뭐 서구당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와서 승명승 만나서 이야기를 내가 스스로 했다 내가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산에를 가고 싶고 또 산에 관련된 일을 하고 또는 내가 물건을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산에 관련된 나무를이나 물건을 판다고 하면 잘 된다. 근데 기타 물건을 판다고 하면 그거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론에 왔을 때는 보통 산에 관련된 일, 산과 관련된 일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나간 20년 전 파론 시대에는 부동산 시기였고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팔이 어떤 개념이냐면 물건이 왔다 수도파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임대사업도 그다음 창고사업 이런 곳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을 봐도 팔운이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아셨죠? 팔운이 오면 그렇게 문제를 제시할 수 있고 여기가 또 무슨 공이라고 그랬냐면 이게 상속의 공이라고 하고 형제와 나의 사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형제 간의 마찰이 생기거나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엔 여기 5가 와요. 5가 오는데 여기 스님 같은 건 5인데 그럼 나는 뭐 스님인데 라고 했을 때 그럼 상관없지. 그럼 뭔가 그러면 조상 떡을 보거나 웃사람이 도와주거나 그 다음에 뭐냐면 재산이 늘어나거나 변동을 하니까 뭐한다? 이걸 다시 이 안을 꾸미거나 새롭게 개축을 하거나 이러할 기회가 생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작아졌던 거 지금 여기서 지금 요만한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걸 확장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 거지. 왜? 죽 먹다가 밥 먹는 거니까. 그럼 뭐냐면 죽 먹다가 밥 먹어. 그럼 뭐야? 지금 죽 먹고 있어. 지금 공간이 요만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는 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내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주지를 맡고 계신 분이 오니까 내가 강궁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를 조금 변화를 갖겠다.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강궁에 가서 좋은 거는 좋은 거야. 근데 단점이 생긴다고 그러면 아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파요. 그럼 가셔야지.
이렇게 됩니다. 가실 때가 대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예를 들어서 보면서 6이 이제 이렇게 와 있잖아요. 와 있으면 아파요. 지금 많이 아파요. 그럼 잘못하면 가실 때가 됐나?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나이 뭐 드신 분이 하는 생각. 산에서. 깜짝이야. 또 하나는 내가 올해 진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년. 네. 올해 진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미 다 살 거 살았다. 그 얘기 했어요. 진년에 나이 드신 분이 아파서 가셨습니다라고 하면, 아니 혹시 누가 뭐 잠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자기 목숨 다 살고 간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아, 간지상으로 그 진술충미가 올 때는 네 몫을 다 했다. 왜냐하면 원래 진이 온 거는 모의 삼합이면 신자진의 삼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신자진 삼합이 끝났고 이제 뭐가 온다는 뜻이야? 이제 다른 기운으로 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신자진 세월만 산 거야. 근데 그걸 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30인데 아 30이고 그런 건 필요 없고 의미가 뭐야? 아 이제 갈 때가 돼서 네 목숨 충분히 살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할 수 있다 이거지. 이제 특히나 이제 보면서 이게 지금 아파요 그러면 많이 아플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피하는 방법은 내가 얘기했죠. 피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사람을 보지 마라. 왜? 내가 죽고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죽고 사는 거냐면 옆에 있던 에펜네 때문에 그러든지 아내 남편 때문에 그러든지 자식 때문에 그러든지 친구 때문에 어디 내가 그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머리 아파지고 상황 그런 기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절교를 하겠다. 뭐 사회와 단절. 방법은 몇 가지죠? 병원에 가라. 두 번째, 산에 가라. 세 번째, 영창 가라. 네 번째, 조용히 집에 있어. 그럼 뭐야? 아, 나는 뭐예요? 집에서요? 가만히 있어요. 전화 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 이거야. 살아있다고,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거. 왜? 살아있다 그러면 나를 충동질 시키니까. 어, 나 없어요. 거기 박씨 있어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라.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 아 데려가려고 어떻게 돼? 그놈 아직도 살아있어? 그럼 가서 좀 건드려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기운이 온다 싶으면 가급적이면 사회적인 생활을 배제하거나 나머지는 뭐예요? 기도하거나 세 번째 남을 위해서 봉사해라 아니면 활용 이를 역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역학을 하면 일단 남을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내가 철학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또 조건이 있다. 뭐 죽을 때 사람들은 차를 두 가지를 타고 가는데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차를 타고 가는데 역학을 한 놈들은 뭐라 한다? 특별한 차를 타고 간다. 왜? 어차피 세상에서 뭘 했으니까 남을 속였기 때문에. 왜요? 라고 하면 네가 뭘 한다고 인간한테 그렇게 아는 척을 했냐. 분명히 내가 너한테 글을 알려준 건 뭐냐. 가서 내려갈 때 얘기하는데 뭐를 빼고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죽고 사는 걸 얘기하지 마라. 돈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마라. 그다음 세 번째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러면 볼 게 아무것도 없어. 이해했죠? 근데 이거 원래 이제 역학은 하늘의 경찰인데 뭐 하늘이 나한테 준 경찰이야. 아이 이놈아 똑바로 살아 교통을 잘 지켜 이렇게 알려준 건데 가 건방지게 내려가서 너 안 지켰어 돈 갖고 와 이렇게 이제 짜증되거나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래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뭐 그런 복잡한 얘기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이제 뭐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면 선생님 같은 건 뭐 좋고 나쁜 거를 얘기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가끔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근데 일반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활용구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원래는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절에 들어가서 많이 기도를 하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회생봉사를 원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씨 오늘부터 때려치고 싶어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 이럴 순 없고 이게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주어진 운명이니까 그대로 타고 가는데 간혹 또 너무 시권방식에 아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8은 토니까 50토 숫자로 얘기하면 50토야 5나 10 5나 10 이건 또 왜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오늘이 8이니까 금액을 따질 때 또 뭐냐 5토냐 5냐 10이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 5원이에요 1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어떤 게 답이라는 거는 뭐 정할 수는 없다 근데 정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오늘은 누가 주인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개가 주인이야 그죠 개가 주인이야 그럼 금액도 누가 주인이야 개에 대한 그 기운이 주인이야 근데 그러면 그건 5하고 10이야 5하고 10인데 이 숫자는 과한 숫자야 과한 숫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이상을 보필해서 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5원이나 10원 줬습니다 아 그럼 충분히 준 거야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거리를 돈을 줬습니다 5원 줬으면 많이 준 거다 10원 줬으면 많이 준 거야 괜찮아 엄마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충분한 조건 속에서 뭐야? 희생봉사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아쉬움도 없고 뭐 자잘못도 없어 그러니까 그날의 오행의 숫자 돈만큼 쓰는 거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보시를 한다 절에 가서 돈을 올릴 때 50토니까 뭐 50원을 하거나 500원을 하거나 100원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면 누구도 받는 분도 만족해 하신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그리고 방향은 축인 방향이야 축인 방향 축인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축인 방향이면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아 축인을 뭐라 그랬죠? 무슨 방향? 귀문이라고 했어요 귀문 정신적으로 멘탈이 깨질 수 있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걸 또 피하는 건 뭐냐 뭐 똑같은 얘기야 그거는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뭐냐 축인 귀문 방향 아 새벽에 그때는 물건이 제대로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판단이 안 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중해라 그러면 복명성 6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해야 좋다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축인 방향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일이 뭐 쉽게 풀립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이 잘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거 뭐냐 출산이 복면성 6이 와서 출산이 잘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조건이 이제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와있다 이거죠 출산 그 다음에 소원을 물으면 잘 될까요? 이렇게 소원을 물으면 아까 이제 얘기했죠 진술 충미일은 뭐라 그랬죠? 진술 충미일은 죽고 사는 문제 좌우묘인은 사람과 사람 문제 인신사에는 돈 문제 명예 문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진술 충미일이야 진술 충미 거의 축인 방향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때 일이 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크게 잘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술 충미에 오는 손님은 다 죽어야 되거나 살아야 되거나 봉착된 점이다 그거를 또 그냥 진술 충미로 생각하지 말고 진술 충미는 뭐가 죽은 자리잖아요 누구 어떤 글자가 죽은 자리니까 아 여기 오늘 이 오는 사람은 무언가 부족해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오늘이 8이에요 8이라고 하는 거는 8관토인데 오늘 같은 날은 뭘 먹으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8관토가 원래 고기예요 고기 삼계탕 고기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기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단 음식 약간 달콤한 음식 그 토가 뭐 달다 그런 뜻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단 음식을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보약을 들잖아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아직 다 안 했는데
매일 돌아가는 숫자에 따라 음식이 바뀌어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오늘의 보약은 뭐야? 고기다, 육교다 대신에 토니까 약간 단 음식을 먹어라. 그러면 그게 곧 보약이다. 원래 그 구성대로만 따라서 먹어도 보약 안 먹고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단 음식을 드시면 좋고 고기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거의 다 앞에 얘기를 다 날씨, 인물, 직업. 800토에 대한 직업을 보면 800토의 직업을 보면 은행원, 여관업, 건축, 양화업, 양화 이거 신발이에요 이거 창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승려, 오퍼, 가구, 백화점, 슈퍼마켓, 임대, 빌딩, 건축, 창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부동산이 지금 뭐라 그러냐 우리 부동산이 올해 이제 누가 물어요. 부동산이 잘 됩니까? 이걸 물었어요. 부동산은 신유술 해자축은 부동산이 안 돼요. 신유술 해자축은 임묘진 사오미는 부동산이 돼요. 가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임묘진 지금이 진이잖아. 그럼 이건 뭐의 삼합이야? 신자진의 삼합이야. 이건 수고이기도 해. 그 천라지망에 걸려 있기도 해. 부동산이 지금 어떻게 된다? 갈팡질팡이다. 원래는 이게 올랐다가 내렸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형상이 온 거고 원래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임묘진 사오미는 된다. 주식이나 증권 이런 거는 신유술 해자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지금 부동산이 오릅니까? 라고 따졌을 때 정확하게 피크를 뜨는 건 언제야? 경호다. 경호. 이때 지켜보자. 엄청 깊게 오를 수 있다. 사는요. 사가 뭐의 삼합이야? 사유축의 삼합이야. 이것도 음이 왔다가 갔다가. 그럼 진사에는 뭐냐면 부동산이 들쑥날쑥 오르냐 내리냐 피크를 치는 건 5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은 밤이야. 그죠? 어둠이야. 그때는 일을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부동산이 안 되는 거고 임묘진 사오미는 뭐야? 낮이야. 그럼 일할 때야? 안 할 때야? 일할 때야. 정오. 그때는 극대 피크를 이루는 곳이니까 그러면 임묘진 사오미는 그거는 뭐 육친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물어요. 그냥 갖고 있어. 임묘진 사오미까지 5년까지 가봐. 그때 되면 오를 수 있거나 그때 처방을 해라. 5가 끝나면 인오술이죠. 인오술이야 삼합이 그죠? 5가 끝나면 뭐가 오죠? 술 해자축으로 오음이 신유술로 가는 거야. 오음이 신유술. 그러면 5년의 피크를 때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년까지 지켜봐라. 그러면 빠를 때는 언제? 내년 6, 7월부터 아마 투기를 한다거나 거래를 한다 그러면 잘 고민을 해보시고 했다가 5년 꺾어지는 미년 그러니까 미년 들어오기 6월 전까지 그때 처분을 하거나 확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주 필요 없고 그냥 부동산 그래? 사고 싶어? 지금 사. 언제 기다려? 2년 기다리거나 1년 반만 기다려.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셨죠?